자, 붉은 수돗물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은 수도관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른바 물때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 정기적인 점검과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매설된 수도관에 특수 장치를 설치합니다. 내부 촬영을 위해서입니다. 15년 전 매설된 수도관 안입니다. 안쪽 벽면에 노란 작은 알갱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마다 이물질들이 물속으로 퍼집니다. 매설한 지 20년이 지난 수도관은 알갱이가 붉은색을 띠고 크기도 더 큽니다. 동맥경화 환자의 혈관처럼 붉고 노란 이물질이 안쪽 벽에 덩어리째 붙어 있습니다. 이물질은 붉은 수돗물의 원인인 물때입니다. 그 물속에는 아주 미세한 입자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입자성 물질들이 유속이 느린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덩어리가 져가지고 큰 입자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관이 부식돼 생기는 녹도 섞입니다. 물때는 오래된 수도관일수록 켜켜이 쌓이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기적인 점검에 이은 세척이나 갱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관의 총 연장 길이는 20만 9천 킬로미터.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수도관은 3만 킬로미터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세척이나 갱생 작업을 한 수도관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에서 3%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돈이 재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비율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주기적인 점검과 세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